이런 드론은 GT5에서 핵폭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점착 폭탄의 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반경은 대략 이 정도. 그렇다면 폭탄 20개의 위력은 어떨까요? 제가 펜투에다가 전폭 20개를 붙여봤습니다. 준비하시고 폭파! 오마이갓, 대략 이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군요. 연쇄 폭발이 일어나긴 하지만 폭발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더욱 강력한 폭발물을 찾기 위해서 저는 지금 군사기지로 왔습니다. 여기에 쓸만한 미사일들이 보이는군요. 오, 이 정도. That's quite big. 다음에는 좀 더 큼지막한 친구 발사. 폭발 위력은 거의 비슷하군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필요해요. 제가 혹시 몰라서 기름 탱크도 가져왔는데 이 친구도 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 기름 탱크를 10층 높이로 쌓아 올렸습니다. 바로 이제 폭발 테스트 갈게요. 발사. 그렇지. 이번에는 이 미사일들을 한자리에 10개 이상 겹치고서 동시에 터뜨려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굿! 하지만 폭발 범위가 역시나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바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돌말이죠. 제자리에다가 무수히 많은 바위를 겹쳐줍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바위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얘가 기폭제가 돼서 무수히 많은 바위를 사방으로 흩뿌릴 거예요. 참고로 미사일의 개수는 대략 20개 이상. 10개만 더 합시다. 30개. 여러분들 실수로 50개를 넣었네요. 아니 51개. 그리고 여기 근처에다가 점착폭탄을 깔아드릴게요. 20개 정도.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테스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갈게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폭발. 어? NG. 잠깐만, 가만있어 봐. 뭐해, 왜 이래. 아, 여러분들 실험 실패입니다. 미사일들이 연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때려줘야 폭발합니다. 아, 오 마이 갓. 아니 이거 언제 다 깨지는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는 핵폭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스통을 이용해서 핵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얘를 터뜨리면 핵폭탄이랑 모양이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폭탄을 바로 터뜨려 볼게요. 이번에도 연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미니건으로 쏘긴 했지만 대충 핵폭탄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아니 잠깐만, 여기 재밌는 게 다니는군요. 비행선? 이건 못 참지. 비행선이라니. 여기다가 전폭을 한 20개 붙여드릴게요. 됐어.